됐다. 아, 좀 늦겠네요. 그럼 돌려야지. 이렇게만 되겠어요? 지금 뭐 이런 재료들은 집에 있는 재료들을 대부분 들고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. 여보세요? 그리고 내일은 짜장밥을 하기로 했는데 야채나 고기나 이런 건 저희들이 준비하고. 안녕하세요. 지금 전부 다 농번기라서 많이 바쁘신 관계로 예. 지금 일단은 오늘 내일 잡고 있는데 아. 사후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아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아까 뭐 짜장면 준다던데. 예, 짜장밥을 하려고. 한 시간 남았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 도시에 비해서 급식비도 더 비쌉니다. 거의 1.5배 정도가 비싸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사실 그 도시 지역에 무상이 안 될 때 농촌 지역 무상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은 더 사실은 또 그리고 그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농사지을 땅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촌에서는 나가야 되는 그 차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사실 트럭도 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저소득층도 잘 안 되고요. 차별 없이 먹여보자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학생들 학부모회나 이렇게 열심히 그걸 강구를 하고 있고요. 아직까지 부족한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뭐